볶음을 하려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양파볶음에 요 버섯 있죠. 요거 새송이 버섯인데 이게 볶으면 고기 맛이 나서 이렇게 집에 있는 거두 개만 씁니다. 양파를 썰어 주는데 양파 볶음이기 때문에 너무 얇지 않게 썰어 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들이 싫다고 하면 우리 엄마들이 먹이다가 그냥 말아버려 가지고 아이들이 싫은 식감에 대해서 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썰어 주시고, 집에는 어떤 오일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보카도 오일도 볶아주겠습니다. 양파 먼저 볶을게요. 볶으면 고기 냄새가 나서 좋아요. 그게 매운맛만 좀 없어지게 볶아가지고 아삭아삭 찍히는 식감. 버섯도 넣어서 볶아줍니다. 오, 굴소스. 양에 따라서 굴소스는 조절하셔야 돼요. 이때 불 꺼주세요. 참깨. 혼자 조금 넣으시면 더 예뻐요. 안녕하세요. 살림하는 스키양입니다. 오늘은 양파 볶음을 하려고요. 자, 양파는 우리 혈액순환에 되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파를 많이 먹었을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양파 장아찌, 양파 김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양파 볶음을 하는데 양파 볶음에 요 버섯 있죠? 요거 새송이 버섯인데 이게 기둥만 이렇게 할게요. 요거는 볶으면 고기 맛이 나서 이렇게 집에 있는 거두 개만 씁니다. 먼저 양파를 썰어 주는데 양파 이게 볶음이기 때문에 너무 얇지 않게 썰어 주시는 게 좋아요. 두 개를 썰어 줍니다. 양파는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들이 아기들한테 좀 먹이는 거를 좀 가르쳐야 돼요. 음식이라는 것이 처음에 먹을 때 이제 그 식감이라든가 이런 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먹게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싫다고 하면 우리 엄마들이 먹이다가 그냥 말아버려 가지고 아이들이 싫은 식감에 대해서 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썰어 주시고 이거는 뭐 굳이 알록달록하게 색을 안 내도 돼요. 그 내고 싶으면 파프리카 있죠. 파프리카를 색깔별로 넣으시면 이쁘긴 하겠지만 양파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양파만 이렇게 썰었어요. 자, 볶을 때는 별거 없습니다. 굴소스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집에는 어떤 오일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보카도 오일도 볶아주겠습니다. 양파 먼저 볶을게요. 양파 볶으면 고기 냄새가 나서 좋아요. 너무 바짝 볶이는 것보다는 얘는 살짝 이렇게 매운맛만 좀 없어지게 볶아가지고 아삭아삭 찍히는 식감. 저는 그렇게 해서 볶을 거예요. 익어갈 때 이렇게 버섯도 넣어서 볶아줍니다. 양파가 살짝 익었을 때, 오, 굴소스 하나 반. 그 양에 따라서 굴소스는 조절하셔야 돼요. 야, 살아있네, 살아있어 하는 말처럼 양파가 약간 살아있는 느낌. 이때 불 꺼주세요. 불 꺼주시면 양파도 여기 지열로도 또 익혀지거든요. 그럼 버섯은 당연히 익어요. 마지막으로 참기름 이렇게 조금 둘러주시고 참깨 흑임자 조금 넣으시면 더 예뻐요.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거. 이렇게 해서 그릇에 담아서 드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몸에 좋은 양파와 버섯을 많이 드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부탁합니다.